예전은 이번에는 미팅 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우리 슈퍼바이저 중등 과정에서 열심히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내부 알고리즘 그걸 이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좀 같이 보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어디 있나요? 예제를 보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본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이런 식으로 맥스 컨커런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그 리턴 되는 값이 뭐가 빠졌나요? 어싱크, 스트림 그러네. 빼고 다시. 자, 이번에는 체인지 포입니다. 체인지 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체인지 3는 비활성화 시켜놓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다시 IX 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체인지 4 여기 있는 내용 이거예요. 체인지 4 있는 내용으로 따라서 우리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예제에서 봤던 예제 요겁니다. 태스크 싱크 스트림 요만큼 맥스 컨커런시 1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 위에 좀 볼까요? 그 위에 태스크 스타트 어싱크 있고 그런 다음에 태스크 어싱크 해서 요런 거 있어요. 요렇게 태스크 어싱크 볼까요? 어싱크 요만큼입니다. 태스크 어싱크 다음에 펑션 샌더 샌드 이메일 하이 요렇게 됐어요. 그죠? 요렇게 하면 리턴 되는 값이 뭐였나요? 여기에 리턴 됐었잖아요. 태스크가 리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이 태스크 보면은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있고 다음에 PID 이 셀프입니다. 셀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새로운 프로세스 만든 것의 PID는 요렇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165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165번은 IX 셀입니다. 셀프 보면은 165번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게 167번이죠. 그리고 165번과 167번 간에는 서로 링크가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 뭐예요? PID 자식 Child PID죠. Child PID가 죽으면은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죽는다는 표현 말고 다른 뭔가 좀더 좋은 표현이 없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하여튼 자식 PID가 차일드가 죽는다는 말 말고 다시 생각할 게 없네요. 죽으면은 그러면은 오너도 같이 죽어요. 그죠? 오너도 같이 죽어요. 이걸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싱크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 링크가 돼 있어요. 오너와 PID, 차일드 PID 간에. 그죠? 태스크는 그렇지 않, 스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스크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의 경우에는 no 링크입니다. no 링크 between owner and child. owner 프로세스는 child 프로세스를 만든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근데 태스크 싱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싱크라든가 뭐 태스크 싱크도 그렇고 싱크 혹은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어싱크 스트림, 그 스트림. 얘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 서로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일드 프로세스가 죽으면 오너 프로세스도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런 구성인데, 그 예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예제를 볼까요? 젠스버 스타, 벌써 젠스버가 바로 나와버렸네. 젠스버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좀될 만한 것이 start 칠 때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이고 어플리케이션은 두고 일단 두고 셀프 여기 있네요. send notify all 얘를 다시 한번 불러보죠. 자, 현재 바뀐 코드는 요게 바뀌어 있습니다. notify all 그래서 두고 살려놓고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notify all 해서 task async stream입니다. async stream이든 async든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동작하고. 그다음에 send 이메일에 요렇게 패턴 매칭을 하고 있죠. 패턴 매칭을 해서 이메일에 그 뭐에 들어가는 것이 요 konnichiwa인 경우 그런 경우 raise error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kill. brutally kill the process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죽는 겁니다.
그죠? 셀프죠, 셀프. 레이즈 하면. 그죠? 그러면은 일단 어싱크니까 네 개의 프로세스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어싱크 스트림이니까 일단 4개가 시작을 또 가정합시다. 4개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페일한 거예요. 페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부모도 같이, 그러니까 오너도 같이 다운됩니다. 보죠.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리컴파일하고 에러 떴네요. 어떻게 떴는지 보겠습니다. 체인지 포 리지 엔더 엔더 여기 엔더 엔더 그러네요. 이게 다시 리컴파일하고 노트파이 올예요 샌더 파이 올. 요 펑션을 호출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undefined sender notify all function undefined. 그러네요. 우리가 이메일 잘 안 넣었네요. 이메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무한정 쏟아져 나오고, 무한정은 아니에요. 두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child processor 중에서 211번입니다. 211번 task start from 165. 165, 아, 다시 봐야겠다. 다시 지우고. 자, IX 1, 1이죠. 1 상태에서 좀 전에 봤던 요거. send notify all. 요거 이전에 현재 셀프가 뭔지 보죠. 셀프의 PID. 212번이에요. 셀프 PID. 자, 이 상태에서 다시 send notify all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12번 셀이 exited. exit. 죽는다는 말보다는 exit가 좋겠네요. 그죠? exit.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죠? 얘가 exit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19번도 exit 된 거예요. 그죠? 얘는 PID 212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셀프가 212번이죠. 212번이, 212번이 4개의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4개의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4개. 뭐 1, 2, 3, 4 4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PID가 얘의 PID 4분의 PID가 219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219번이 엑시트 한 거예요. 219 엑시트 하니까 그걸 219번을 만든 212번도 같이 엑시트가 된 거예요. 엑시트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219번 엑시트 했다는 거예요. 212번이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212번이잖아요. 그죠? 요게 서로 링크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일드와 오너와 차일드가 서로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가 엑시트 하면은 오너도 같이 엑시트 합니다. 같이 엑시트해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밑에 보시면은 다시 IX1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엑시트 했을 때 차일드가 엑시트 하더라도 부모가 엑시트 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게 슈퍼바이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먼저 어플리케이션 파일이죠.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얘를 다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고 어플리케이션 체인지 돼 있죠. 얘를 활성화 시키겠죠. 보시면 칠드런에서 태스크 슈퍼바이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태스크 슈퍼바이저이고, 그리고 네임은 샌더 이메일 태스크 슈퍼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슈퍼바이저, 태스크 슈퍼바이저는 이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엘릭스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슈퍼바이저예요.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샌더 체인지 포 들어서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 노트 바이 올 얘를 비활성화 시켜 놓고 얘를 활성화 시켜 보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샌더 이메일 태스크 슈퍼바이저, 방금 봤던 슈퍼바이저입니다. 이 슈퍼바이저를 여기 태스크 슈퍼바이저 어싱크 스트림 노 링크예요. 얘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얘가 여기 이 자리 이메일 앞에 딱 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규먼트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남도 리스트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다시 리컴파일 하고 다시 샌더 노트파이 올 이메일 다시 넣을까요? 그러니까 리즌 엑시티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뭔가 메시지를 하나 좀 던질까요? 브리슬리 해서 아요 풋 해서 풋하지 아요 풋 이메일 이메일을 먼저 출력을 한번 할 거예요. 출력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대로죠. 올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셀프를 보죠. 셀프가 257번입니다. 257번이고 이 상황에서 셀프 257번에서 notify all 하니까 257번이 다운된 겁니다. no link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수정했을 때는 반드시 리컴파일이 아니라 IX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파일은 이거는 요거는 이 부분이죠. 얘는 IX 내에서는 새로 리컴파일을 한다고 해서 다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IX 들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어플리케이션의 변동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슈퍼바이저가 다 이게 이제 활성화돼요. 조금 전에는 얘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sender notify email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졌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가 나왔는데 sender notify가 undefined private notify all 그러네요. notify all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둘 세 개는 이메일이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근데 네 번째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171번 164번이 시작한 171번이 exit 했다고 뜨죠. 나머지 세 개는 exit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child 프로세스가 exit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이메일 센터 나오고 밑에 exit 메시지가 또 떠요. 리턴 값이 나오죠. 세 개. 첫 번째 이메일, 두 번째 이메일, 세 번째 이메일, 네 번째는 exit 한 프로세스입니다. exit 한 프로세스의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IX 맨 밑에가 몇 분에 2로 돼 있잖아요. 새로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X 셀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K 지우고 현재 셀프가 몇 분이냐가 164번입니다. 164번 4번에서 이렇게 notify all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3초 지나죠. 3초 지나서 결과가 나오겠죠. 3개 다. 그 중에서 하나 둘 3개의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값을 리턴하고 네 번째 프로세스는 이렇게 exit 했다고 뜨고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는 이렇게 4번 여전히 이전 셀과 그대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셀프 들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164번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가 되시나요? 이게 슈퍼바이저의 기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는 뭔가가 어떤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실제 우리가 코딩하는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번거롭고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형화시킨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젠 서버입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